그 인식을 오늘 구성훈 선수가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레이스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역대 테테전 중에 지금 한 3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변수가 날 것 같아요. 아 변수 있어요. 있어요. 네. 골리앗을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업그레이드 프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성욱도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탱크가 없어도 야마토 캐논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요. 그만큼 네. 업그레이드 잘 된 골리앗, 특히 레이서와 싸울 때는 공업 되게 중요한데요. 네. 방어력 업그레이드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성훈 선수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탱크의 화력은 사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선수에는. 네, 그럼요. 어차피 지금 공중전 한 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배틀이 아주 많아봤자 이게 레이스가 순수 거의 200 가까이 채워버리게 되면요. 그쵸. 네. 아니 배틀만 있으면 레이스가 무조건 이겨요. 가볍죠. 귀염둥이죠. 야, 이거 레이스가 지금... 원래 네. 산성만 보면 배틀 캐리어 잡는 유닛이에요. 정말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삼삼업을 전상욱은 눌렀나요? 하고 있습니다. 삼삼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이게. 아 레이스와 정말 레이스 전설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발키리 때문에 잘 펼쳐놓긴 했는데 12시를 노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상욱 선수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구성훈 선수 여기 내주면 못 이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상욱이 턴을 한 개씩 한 개씩 예, 계속 1mm씩 붙어서 하나씩 아, 계속 조금씩 가면 됩니다. 야 골리앗을 좀 더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골리앗도 찍고 달려듭니다. 야 설마 자 전상 선수 그래도 레이스 놓고 있는데 네, 골리앗이 거의 없어요. 어, 레이스 자 레이스이고요. 레이스 털이 레이스 녹아요. 아 레이스가 녹습니다. 레이스가 녹습니다. 아 이게 양도 많았고 네 그래요. 최대 마지막 털 HTML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단하네요. 아, 전상욱 선수 사실 걱정도 많았고 군 제대 이후에 얼마나 예전만큼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의 노력이 네. 그 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군 제대 후에 현역병으로 가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구 SK텔레콤 T1의 3명의 트리오 최호선, 김태경, 전상욱 라인이 굉장히 오. 매섭네요. 그쵸. 무서워요. 자 이렇게 되면은 HTML이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 플레이오프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승 4위 팀과 3위 그 다음 3위 팀과 2위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 HTML과 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위에서 편하게 기다리면 돼요. 예. 누구도 알아. 어? 슈퍼 그런 스타군단 HTML이 또 기다리고 있는거죠. 대박입니다 HTML. 자 오늘 좀 약간 불안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에, 근데 HTML이 1위로 우선은 에, 결승이 더 기다려야 되고 자 이제 남은 팀들이 결승 누가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전성 전화를 안 받네요. 네 이제 흥분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패타전이 끝나면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잠시 네, 물 한잔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레이스 전설은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빠요 전상욱. 자 테타전 한 게임하고 나오면요 진이 네. 빠져요. 자 전상욱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전상욱 선수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걸 오늘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게임으로. 아 예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역시 전상욱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상대 구성원 선수 요즘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사실 에이스라서 초반 빌드가 이겼는데도 사실 벌처 레이스 좀 많이 휘둘렸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이 SP가 죽어가지고 네. 이길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어느 타이밍 때 아 이 경기 내가 이겼다라고 좀 확신했나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한번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 게임을 계속했어요. 아 강심을 아예 안 해버리는. 네. 끝까지 기대하는. 그러니까, 예 절대로 유리하다는 생각보다는 막판에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이스가 발키리가 안 쏘면은. 야 그래가지고. 전상욱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전상욱 선수의 별명을 고대 테란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네. 아... 사실 굉장히 예전 사람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된 그쵸, 오래된. 오래됐죠. 네, 근데 군대에서 2년 동안 그 삽 네. 들고 운전병하면서 총 쏘고 차 운전하고 그러다 왔는데 이게 됩니까? 대단한데요? 아 근데 그 아무래도 최근에 진짜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전원수. 어쨌든 팀이 결승에 간 만큼 네. 우승까지 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아 그리고 예, 정민이 형 되게 오래간만인데 그 경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들어가지고요. 아, 아 김경민 선수 엄청 칭찬했었습니다. 전성수 경기 보면서 아... 꼭 한번 녹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원래 전성수 선수는 항상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프로게임 할 때도 굉장히 동생이 좀 멋있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뭘 해도 개인적으로 전성수 선수는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장 김태경 선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엔트리를 잘 냈기 때문에 또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또 주장 또 자, 김태경 선수 전화 통화 돌아가겠습니다. 노래 감상 좋네요. 아, 김태현 선수. 예, 네, 결승전 축하드립니다. 팀이 또 결승전까지 또 올라갔어요. HTML 이거 뭐 오늘 사실 네. 졌으면 변수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있었어요. 아 무조건 이긴다. 네. 네 이게 픽스스타리그 개인 리그 프로 리그 지금 네. 다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뭐 특히 저 전상욱 선수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전 SKT T1 최호선 선수하고 이렇게 옛 선수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어떤 그 팀의 전력이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잘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욱이 형을 냈어요. 상욱이 형이 그 뭐지? 원래 유진우 선수랑 할 때 제가 나가고 싶었는데 상욱이 형이 요새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냈는데 그 엔트리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야, 역시 멋집니다. 어쨌든 뭐 결승전 또 간 만큼 이제는 2위 팀을 이제 기다려야 될 텐데 네. 누가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졌던 팀이 옹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옹진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현수 결승전 기대하고 있고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전 때.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우선 그 채팅창에 굉장히 또 무서우신 분이 네. 그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채팅을 치셨더라고요. 아, 무섭게요? 예, 굉장히 무섭게 그 목포 건달 히오라는 분이 네. 현지 건달도 조용히 시청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 터드신 거 기분 상당히 나쁘다. 아. 저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니까 조용히 시청하라고. 건달 분이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군요. 진짜. 근데 어떤 시청자분들이, 예, 이분이 그 15살 분인데 지랄한다 이렇게 지금 채팅 쳤어요. 네. 자, 우선 가방파. 네.